시어머니에게 신장이식을 해준다고 했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 나이 60대 초반입니다. 제 나이 30대 초반이고요. 결혼 1년 차에 2세 준비 중이나 아직 소식 없습니다. 현재 시어머니께서 신부전증으로 투석 중이신데요. 투석을 오래 하면 오래 못 산다고 하길래 신장이식 대기 신청을 하고 온 가족이 적합성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적합성 검사 땐 시부모님도 미안해하시고 신랑도 미안해하는 걸 솔직히 난 피붙이도 아닌데 설마 내가 맞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기도 하고 시부모님이 저한테 잘해주셔서 제가 정말 좋아하기도 했고 집안이 약간 초상집 분위기라 내가 안 하면 안 되겠길래 깊이 생각 않고 신랑한테도 내가 맞으면 내 신장 떼어드리겠다 큰 소리 팡팡 치면서 받았어요. 그때 신랑은 정말 고맙고 미안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설마 했는데 그 확률에 제 혈액교차 테스트 적합 판정이 났어요. 어머님이 O형이고 아버님이 AB형. 형님 B형 신랑 A형 저 O형. 저랑은 혈액형도 일치하고 거부 반응 검사도 음성이라 제 걸 이식하면 환자 부담도 덜하고 뇌사자 기증이 아닌 생체 이식이라 예후도 더 좋고 또 어머님이 O형인데다 연세도 있으셔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식 순서 기다리는 것보단 환자한테 훨씬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속보이는 것 같지만 그 말 듣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신랑은 이런 상황이 너무 미안하다고 어머님도 너무 소중하고 나도 너무 소중해서 자기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고 선택은 나보고 하라고 했어요. 신랑 맘이 진짜 힘들었겠죠. 하나밖에 없는 어머님이고 저도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엄마를 잃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이게 만약 우리 엄마와 사위의 일이었다면 난 어땠을까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식을 해야겠다 마음먹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드리겠다고 말하니 신랑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더군요. 근데 신장이식할 마음을 먹고 신장이식 공여자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관련해서 검색을 하는데 신장이식을 하면 임신 출산이 굉장히 위험하고 불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봤어요. 그런 이유로 장기 이식 공여자의 향후 임신 출산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아이가 이미 있고 제가 돌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컸다면 모를까? 신랑하고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서 우리 노후와 아이 미래를 위해선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 자기는 아기 없어도 된대요. 이 일 있기 전까진 인공수정이니 시험관이니 불임치료에 대해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배신감이 느껴지대요. 전 진짜 아기 가지고 싶어서 매일 체온 재면서 배란일 체크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저런 말을 하니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미안하다고 정말 건강하고 예쁜 아기 가지고 싶다고 내가 누구보다 아이를 바라는 거 잘 알지 않느냐고 일단 투석 받으시다가 아이 낳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도 기증자가 없다면 모를까 지금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신랑이 이해한대요. 미안하다는 생각 가지게 만들어서 도리어 미안하대요. 그래서 그걸로 신장이식은 안 하는 걸로 부부간의 얘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손이 신우인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자마자 펑펑 울면서 엄마 좀 살려달래요. 정말 정말 미안하고 이런 말하는 거 진짜 아닌 건 아는데 지금 엄마 투석 받으면서 팔에 혹 같은 게 생기고 얼굴은 까매지고 퉁퉁 부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가는데 이러다 잘못되면 우리 모두가 평생 후회할 거라고 평생 소원이라고 엄마 좀 살려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제 마음도 이해해달라고 저도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 정말 정말 미안한데 아이는 좀 더 나중에 가져도 되고 불임이 확실해지는 것도 아닌데 정말 못해주냐고 친엄마였어도 이럴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냥 좀 이해하고 참았어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친엄마였으면 제가 주고 싶어도 딸 불임될까 걱정돼서 안 받으실 거라고 말해버렸네요. 그러니 형님이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그럴 거면 처음부터 검사를 아예 받지 말던가 검사 받고 생색은 있는 대로 낸 주제에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고 네가 이렇게 해놓고 애를 낳으면 그 애를 이뻐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악담을 퍼붓고 끊었어요. 신장이식 해드린다고 했다가 중간에 말 바꾼 건 죄송하지만
내 신장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네요. 애초에 적합성 검사할 때 폐쇄 계획 중이라고 거부했었으면 그땐 잠깐 욕먹을지언정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제가 진짜 한심하네요. 시부모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직 아무 말 없으시고 근데 정말 점잖으신 분들이라 제가 안 하겠다 해도 강요하실 분들은 아니세요. 그래서 마음이 더 걸리네요. 제가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쩌면 좋을까요? 이상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